제46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한국의 지자체들이 참가해 축제를 빛낼 예정인데요. 오늘은 문화관광도시 전라북도 군산시의 강임준 시장님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이승복 부시장님과 같은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올해는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사실 이제 뭐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사로 보니까 한강 이남쪽, 남쪽으로 지금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라도 쪽이나 뭐 전라북도, 그다음에 군산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역 대책이나 비상대응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번에 미국 쪽 방문을 취소를 해야 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처음 발생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걱정이 지금 대상 같습니다. 저희 군산은 사실은 이 축산이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한 돼지가 한 22농가에 한 4만 5천 두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석유석 갖다가 각 그 돼지 농가에 지금 다 뿌려놓고 있고 또 소독 철저히 하고 있고 거점 초소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뭐 유입 못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 목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제 워싱턴주의 타코마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이번 미국 방문 목적까지 다 합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군산시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첫 번째 도시가 타코마입니다. 네. 40주년. 40주년이요. 예, 4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타코마 시장님께서 40주년 때문에 올 봄에 군산을 다녀가시면서 꼭 그 타코마시를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서 타코마시를 방문을 했고요. 마침 또 시간이 또 우리 또 우리 46회 한인축제에 지금 딱 맞아가지고 우리 군산의 우수 농산물을 소개도 하고 또 군산에서 계속 지금 열 번째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LA에 지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바로 드릴 질문이었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인축제가 이제 46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개막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째 참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올해 축제 참가 목적과 목표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산은 그 비옥한 농토 그리고 서해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산물로 인해서 예로부터 이게 맛이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규모는 비록 작지만은 그 여러 그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이 먹거리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김이랄지 그다음에 젓갈이랄지 밭대랄지 떡이랄지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승복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근대 역사 문화를 굉장히 보존을 잘 해놓은 곳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근대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 것이고요. 우리 곧 10월 4일부터 시간여행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모던 타임스 축제를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군산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이 호남 지역에 쌀을 수탈해가는 그런 거점 항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의 말하자면 건물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우리 근대 역사의 말하자면 교훈을 삼고 이것을 좀 후세들에게도 알리고 하자고 해서 우리 군산이 도시 재생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 박물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저희들이 많이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우리 선유도 우리 고군산군도의 서해안의 비경인 고군산군도가 이제 육지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네. 올해도 지금 500만 이상이 다녀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군산시에 대한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군산시는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랑거리는 원래부터 비옥한 호남평야 그리고 서해의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해서 우선 이 맛이 뛰어난 고장이고요. 그 후로 이 산업 말하자면 지역을 발전시켜서 그동안에 사실 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산업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군산이 이렇게 여건이 좋은 것은 새만금이라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안 중심도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대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군산이 아주 가장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나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전라북도가 모두 힘을 합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저는 지자체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좀 여러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뭐 돌아가시면 그 돼지열병 피해는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철저하게 방역이 첫째니까 예방이.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